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자로 단행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소식 이상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는 모두 1,373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사 명단에는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복권 모두 이뤄지고 미납벌금 82억 원도 면제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등이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영이 감형됐습니다. 국정원 불법 행위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정우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습니다. 정치인은 김성태,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인사 8명이 형선고가 실효되거나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포함된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75명입니다. 그 외 선거사범 1,274명이 복권됐고 특별배려 수용자 8명 등도 사면됐습니다. 이번 신년 특사는 28일자로 단행됩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